합성함수의 실근의 개수 문제와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는 안에서 밖으로 가야 되고, 합성함수의 실근의 개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실근의 개수의 그래프는 안쪽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최대 최소의 그래프는 바깥쪽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그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수업할 때 말씀드렸는데, 공이 축구 골대에 골키퍼랑 나랑 1대1 상황인데 바로 잠깐 떠가지고 이렇게 걸린 상황, 지금 걸린 상황이에요. 이게 15번인데 엄청 행운감을 아마 느낄 거예요. 이 준비가 잘 됐으면, 이 수능에서 이 문제를 만나면. 그러면은 합성함수의 실근의 개수는 밖에서 안으로니까, 지금 문제에서 gfx가 2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얘의 그래프를 나중에 그려서 답을 구할 건데, 얘를 네모 처리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g라는 함수에 어떤 걸 대입해야 2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2 코사인 파이 x라고 돼 있는데, gx가 이게 2라는 거죠. 그럼 코사인 파이 x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코사인 파이 x가 1인데 코사인 파이 x 그려야 됩니까? 코사인 파이 x 최대값이 1이에요. 최대값은 주기의 스타트 지점에서만 딱 가집니다. 이 주기가 지금 몇이냐면 2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1이 되는 거는 0, 2, 4, 6, 8, 10, 12 이렇게 가는 이런 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fx와 이 위에 주어진 정수들끼리 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성함수의 실근의 개수 문제는 이 안쪽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고, 이 g라는 그래프는 그릴 필요 없이 어떨 때 2가 되는지 방정식으로 풀어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여러분 이 문제 풀고 한 문제 정도만 다시 푼다면 수능에서 이 문제 나오면 여러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러면은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fx 나왔는데요.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범위가 근데 0부터 4파이까지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0부터 4파이까지. 우리는 지금 0부터 4파이까지만 그리면 돼요.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얘는 0 대입했어요. 자, 처음으로 정수를 대입해야 되는 게 n 대신에 1을 대입한다면 x가 0부터 4파이까지 나와요. 이거 그 0부터 파이까지. 여러분 이거 제 특기인지 아시죠? 저희 생각 안 하고 n에 대해서 안 그리고 n 대신에 그냥 이제 발라버릴 거거든. 이제 네 개만 바르면 돼. 그러면 n 대신에 2를 넣게 되면 이 범위는 x가 파이부터 2파이까지로 바뀌어. 그럼 지금 대입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n 대신에 3을 넣으면 x가 2파이부터 3파이로 바뀌게 되고, n 대신에 4를 넣게 되면 x가 3파이부터 4파이까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총 4개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이때의 그래프는 절대값 1 플러스 1을 넣게 되면 sin x고, 그 제가 필요 없는 말을 좀 하면은 그냥 대입해도 되는데 2n-1은 등차수열이야. 공차가 2인.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2씩만 커지면 되는 거야. 그런 것도 여러분 그 냉정해야 보이는 거겠죠? 2n-1이 등차수열이라는 것도. 그럼 여기는 절대값 1 플러스 3sin x고, 여기는 절대값 1 플러스 5sin x, 여기는 절대값 1 플러스 7sin x가 돼. 그럼 이제 이렇게 푸는 순간 이제 마음의 평화만 있으면 반드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1 플러스 sin x는 여러분 여기서는 1에서 시작하고, 여기 1 라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이제 1 플러스 sin x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sin x를 1만큼 올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0,1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편안하다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보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에 1을 올렸다고 생각하면 0,1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좀 편안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1 플러스 sin x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2가 되겠죠. 자, 큰일 났네. 이거 지금 그 네,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1 플러스 3sin x예요. 자, 여러분 1 플러스 3sin x는 어떻게 그려졌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걸 올린 거니까 여기가 지금 최소값이 마이너스 2거든? 마이너스 2 올리면 2까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은 항상 1에서 시작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3파이일 때는 부담 없이 올려주면 돼. 1 플러스 5사인 x니까 6까지 올라가요. 이것 때문에 아까 큰일 났다고 한 건데 여기까지 이걸 6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3파이부터 4파이까지는 1 플러스 7사인 x라서 위에로는 8까지 찍고 밑으로는 마이너스 6까지 찍는 애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마이너스 6까지 찍으니까 올려주면은 당연히 6까지 찍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0, 2, 4, 6, 8 여기에 그어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세주면 됩니다. 닫힌 구간, 열린 구간만 잘 파악한다면 지금 문제에서는 x가 0 이상이니까 0을 포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0, 0에서 몇 개 만나냐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2. 하나, 둘, 아. 야, 여기 4이었으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육, 열다섯, 열여섯, 16. 맞춰와. 지금 이 문제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 합성함수 실근의 개수 이 문제 나오면은 자신감 있게 풀어서 꼭 맞춰오세요.